삼성 SDI가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습니다. 최대 연 50기가와트시 규모로 두 회사의 총 투자 금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투자에 소극적이던 삼성 SDI가 완성 차업체와 합작 공장을 꾸리는 것은 미국 스텔란티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전기차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북미 시장에서 삼성 SDI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며 삼성 SDI는 2026년부터 이 공장에서 각형 원통형 배터리를 절반씩 생산해 GM 전기차 공장에 납품할 예정이며 연 50기가와트시는 전기차 연 6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GM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3개 합작 공장을 연 145기가와트시 규모로 가동 또는 건설 중이며 GM은 네 번째 공장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여력에 대한 부담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주의 합작 공장 연 23기가와트시를 2025년 가동하는 데 이어 GM과도 손을 잡으면서 북미 공급 물량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비해 신규 시설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삼성 SDI가 달라졌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삼성 SDI의 경기 수원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나 사실 JY는 이미 배터리에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기술은 세계적인데 테슬라의 4680원통형 배터리 이후 4680 이외에 4695및 46120 등 길이를 늘려 전류를 키우는 것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 배터리 파이팅입니다. 삼성 SDI 파이팅입니다.